자,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제가 유튜버 유나님이랑 템스터님, 소동물 사장님께서 놀러 오신다고 합니다. 소동물? 어떤 생물을 들고 오실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랄만한 친구를 여러분들 보여준다고 들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어? 어, 안녕하세요. 오, 와, 유나님이다. 템스터님이다. 네. 아, 오, 이거 뭐야? 홍군간 것 같아. 오, 대박. 이거 뭐예요? 이거 골든 햄스터. 이거 그거 아니에요? 괴물 햄스터? 맞아요. 패디그리 골든 햄스터라고. 패디그리요? 네네. 괴물 햄스터 그거. 아, 예전에 사진에서 본 적 있거든요. 얘는 뭐지? 얘 그 일반 햄스터. 이제 크기 좀 보게 해드리려고. 아, 진짜요? 아, 저기 가서 보시죠. 네. 와. 와, 우리 유나님도 좀 처음 뵀는데. 어, 두 번째요. 아, 그때 파충류 네. 포럼 때 봤죠? 네. 야, 유나님, 맨날 영상에서 보는데 신기하네요. 야, 고나이 비켜봐. 이 친구도 되게 큰데? 아, 이쁘죠? 근데. 페디그리라 해서 괴물 햄스터로 이름이 붙여져 있대요. 와, 이거 소동물 사장님이 이거 다 분양하신다는데? 이거 다 선물로 드린대요. 에? 아, 진짜요? 네. 에이, 이것도요? 얘는 좀 드릴 수가 금화 자 와 이름은 금화예요. 금화 금화 네. 금화 안녕. 와, 이거 기대 이상인데요. 저 이거 사실 이거는 말고 뭐냐 그 친칠라 그런 친구들 동물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친구들 좀 데려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알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 어디 살죠? 외국에서 네, 아, 맞아. 우리나라에 안 살아요. 네, 우리나라에 안 살고 외국 수입개체들이에요 다. 아, 수입개체가 아니고. 아, 그래요? 보통 얘네는 수입을 많이 하죠. 근데 드릴까요? 얘 되게 착하다. 네. 아, 안돼. 선풍기 그만해. 아, 야, 여기 좋아, 진짜 선풍기야. 좋아. 이렇게. 선풍기 착하네. 야, 오, 까까. 와, 이거 진짜 짱이다. 무게감도 좋고 운동도 돼요. 이 착하네. 안 물죠? 네, 안 물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가 홍군강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금화라고 합니다. 암컷인가요? 수컷인가요? 네, 암컷이에요. 암컷이에요? 뽀뽀? 뽀뽀하니? 아, 가만히 있네요. 어쨌든 이 친구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어깨 좀 매달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대요. 아, 이제 이거 받았으니까 이제 도망가자. 이제 몰래 떠나자. 여기 요시라고 해서 소개시켜줄게. 우리 앵무새야. 요시라고 하거든? 만나볼래? 요시가 무서워하겠죠, 여러분들? 우리 요시가 있는데, 아, 이 친구는 왠지 공격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어쨌든 우리 요시가 여만한데, 이 금화라는 친구는 머리가 여만해요. 귀엽죠? 부리를 만져도 가만히 있네. 제가 청금강이랑 홍금강 그 다른 샵에 가서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우와, 친화력 봐봐. 안 물어요. 여기 혀가 야야야, 하지마. 약간 무섭다. 얘네가 턱힘으로 호두둑까지잖아요. 호두 아시죠 여러분들? 호두도 먹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과일을 먹는다고 합니다. 오! 뽀뽀했어! 오! 뽀뽀했어! 구나, 일로 와봐. 여기 앵무새. 구나, 앵무새 여기 있다. 일로 와봐, 괜찮아. 구나, 무서워? 오, 선풍기. 여기 앵무새. 야, 오늘 금화가 제 샵에 있을 때 좀 많이 좀 찍어야겠다. 지금 경기하는데? 무는 거 아니겠지? 좀 친해졌어요 저랑. 금화한테 물 주셔야지. 왁. 물 먹어. 일로와. 옳지. 어이구, 잘 온다. 무거워. 와, 진짜. 오야야, 날개로 맞았어. 여기 보시면은 햄스터 제가 지금 기르고 있는데, 와, 진짜 여기 소동물 사장님은
제가 기르는 것보다 다 초대형급으로 갖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 햄토리가 자라고 있잖아요. 햄토리가 한 마리 있는데 햄토리보다 큰 골든 햄스터, 그리고 골든 그리고 골든 햄스터보다 큰 페디그리 친구도 왔는데 사장님이 저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 얘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거부는 안 해야겠습니다. 야, 페디그리야. 저 괴물 햄스터답게, 우와, 진짜 커요. 그리고 물지도 않고 굉장히 순합니다. 오늘 거의 동물농장 됐어요. 고나, 강아지, 햄스터, 토끼, 그다음에 옆에 홍군강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저랑 안녕. 귀엽죠? 어쨌든 방문해주신 우리 사장님한테 박수를, 우리 구독하기를 하도록 합시다. 와,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누군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 닮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햄스터랑 사육방법이 똑같다 보니까는 밀엄도 좋아하고 씨앗 종류도 좋아하고 거의 잡식성이라고. 자, 우선은 이 친구들에게 한번 밀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이를 한번 줘보고 싶어요. 어, 귀여워. 누군가 닮았어요, 계속. 자, 먹을지. 야, 이거 먹어봐. 여기 있어. 먹냐? 어, 얘 먹으려고 한다. 어, 얘 먹으려고 하네. 어, 먹네. 사장님이 밀엄 비싸다고 안 먹이신다고 하는데, 아, 우리랑, 나랑 있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 오늘 여기 있다 가. 어, 둘 다 먹네요. 네. 아이고, 잘 먹네. 여기 있어. 이거 많이 먹어. 너희 덩치 크니까 나눠서 이거 정도 먹어도 돼. 크, 귀여워. 너는 이제 이름 괴물이야, 괴물. 어쨌든 우리 유나님이랑 틴터님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진짜 주시는 건가요? 네네. 이쁘게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서. 아, 알겠습니다. 제가 사장님 샵도 놀러가고 유나님 사육방에도 한번 놀러가겠습니다. 아, 좋죠. 혹시 우리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하실 말씀 있나요? 아, 정구로님한테 와 오니까 아, 너무 좋네요. 아, 쩔받으니까 쩔받은 느낌이네. 아, 뭐 쩔이니까. 아, 그리고 유나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아, 곤충왕을 왔는데 아, 역시 네임드답게 엄청 깨끗하고 냄새 안 나요. 아, 진짜 짱입니다. 아, 네. 제가 유나님 그 생방송이라 많이 봤는데 어, 조금 우리 유나님이 이제 다른 샵에 가서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맞아요. 사실 살짝 약간 검찰? 약간 무서워요, 약간. 미생, 어, 환경청에서 나온 느낌이고 약간 무서웠는데 그래도 되게 만족스럽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다음에는 우리 사장님 샵에도 놀러가고 유나님 사육방에도 놀러가서 다양한 생물들 같이 소개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